보시죠. 레드스톤보다는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프로토스와의 싸움은 피하고 싶소. 저들은 보통 프로토스가 아니라 탈다림이라고 불리는 광신자들입니다. 테라진이 젤라가 내린 선물이라고 믿죠. 놈들이 공중병력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겠는데. 스완, 골리앗 설계도를 군수공장에 올려주세요. 대공미사일이 녹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을 겁니다. 알았어, 전놈. 골리앗 설계도를 준비할 테니 군수공장에서 생산해보라고. 자, 어떻게 테라진을 손에 넣는다. 저 재단 보이십니까? 달다름 신비주의자들이 테라진을 수집하려고 세웠죠. 우린 가서 통만 가로치면 됩니다. 건설 로봇으로 통을 운반할 수 있게끔 보이만 잘해주면 되겠어. 운이 좀 따르면 달다름이 우릴 발견하기 전에 귀한 걸 모을 수 있을 거야. 좋아, 시작하지. 작전사항. 이번엔 확실. 테라진이 있는 곳의 좌표입니다, 형제야. 일이 좀 수월해질 겁니다. 건설 로봇이 테라진 통을 집어서 운반할 것을. 하지만 통을 분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 그동안 건설 로봇을 잘 지켜야 한다고. 일단 진정하시고 가스가 좀 필요해서 그럽니다. 눈 깜짝할 사이 일 마치고 떠나겠소. 안 돼! 상대의 숨자를 더럽혀서는 안 돼! 달다림 전사들이여, 재단을 더럽힌 자들을 모두 처단하라! 프로토스가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테라진을 채취하는 건설 로봇을 추격할 모양입니다. 한 번에 한 자리에서만 테라진을 채취하고 호의를 많이 붙여 기지로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누구? 좋습니다. 첫 번째 통을 확보했군요. 대담하군요, 레이너 씨. 테라진을 두 곳에서 동시에 수집하다니. 물론 이렇게 하면 달다림을 상대하는 게 좀 버거워지긴 하겠지만 어서 일을 마쳐야 여길 빨리 벗어나지 않겠소. 뭔 일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지원.
만 이상 모았군. 계속하세요. 깜짝이야. 계속하세요. 자, 다들 들었지? 좋았어. 고방 지원 대기 중. 사람은 누구니? 잘 됐군. 신호 수신 중. 상대의 숨결을 분출하게 막을 것 같으냐? 조심하십시오. 놈들이 건설 로봇을 없애려고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빨리 격추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안 좋은 일. 경고. 탈다림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참 잘 돼가는군. 가스를 못 캐게 하려고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잖아. 계속 이런 식이면 가스 모으기 어려울 텐데.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뭔 일 있어요? 에이! 깜짝이야! 계속하라, 작전사회. 무선 교신기 가동. 권력 강화. 확인 완료. 네! 아, 예. 지원 바란다. 데이터를 주신 작전사회. 고방 지원 대기 중.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탐색. 당신들 정말 일쑤시가 괜찮군요. 이제 한 통만 더 모으면 끝입니다. 무선 교신기가 불리한 대화가 작전사를 통신 개시.
로봇이 지원 바란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라 작전 사항. 시스템 작동. 무슨 얘기죠? 마음대로 하세요. 네. 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깜짝이야. 시키면 해야죠. 우선 교신기 가동. 훈련 가동. 확인 완료. 건설로만 준비 완료. 통신에 지원 바란다. 마지막이다. 눈치도 없이 너무 오래 죽치고 있었어. 어서 떠나자. 대장님, 누군가가 암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있는 토시가 아무칼날 프로젝트라는 군사작전에 참여했다는군요. 조륨과 테라진을 이용해 유령의 능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린 악령이라 부리죠. 사세대 유령이라고나 할까요? 그 얘기는 대체 언제 해주려고 했어?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는 법이죠. 비밀이 있다고 꼭 위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리는 있고. 하지만 이 메시지를 보낸 자 확실히 마음에 걸리는데. 맷, 어떻게 추적할 방법 없나?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에 곧 연락하겠다고 쓰여있더군요. 맹스크입니다. 우릴 이간질하려는 거죠.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당분간은 내버려두지. 적어도 누군지 확실히 알아낼 때까지는. 어쨌든 지켜보겠어, 토시. 마음대로 하시죠. 지미. 도시인지 뭔지 그 녀석 미쳤어. 온종일 그 재수 없는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중얼댄다고. 글쎄, 교양과 품격이 넘치는 자네와 대비되는 사람도 있어야 균형이 맞지 않겠나. 이봐, 그놈은 정상이 아니야. 곱게 미쳤으면 말도 안 해. 그런데 그 녀석은 달라. 속이 어딘가 뒤틀려 있다고. 저 암호 메시지 어떻게 생각하나, 맨?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대장님. 토시가 정말 이 악령 요원 중 하나라면 맹스크가 우릴 이간질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하지만 토시는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혁명을 완수하려면. 나도 알아. 손잡을 사람을 잘 골라야겠지. 말씀하신 대로 타라진 가스에 몇 가지 실험을 했어요. 베스핀 가스와 관련 있는 건 분명한데 이 가스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유기물질이 들어있어요. 쓰임새는 짐작하겠소?
두뇌 화학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해요. 일종의 약이나 자극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할 것 같군요. 약이라고? 이거 점점 재밌어지는데. 반복합니다. 사상자는 수천 명에 달합니다. 자치령의 무기공장에서 몇 시간 전 연쇄폭발이 일어났고 엄청난 불길이 노동자들의 거주단지를 덮쳤습니다. 자치령 방위군에서는 이것이 짐레이너의 행위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UN은 자체 조사 결과 폭파범은 고도의 은신기술을 사용하여 공장에 잠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자치령의 통제를 벗어난 유령 요원이 독자적으로 벌인 일은 아닐까요? 핵심 행성 네포2에서 UN의 케이트 로겔이 전해드렸습니다.